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제가 지난번 9월 초에 했던 가을맞이 화분 이벤트 추첨일이 좀 지났어요. 제가 좀뭐 추석도 있었고 건강상의 이유로 조금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9월 중순쯤에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9월 27일, 한 20일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늦어져서 너무 죄송하고요. 1등부터 8등까지 뉴 가을국 화분 16종을 두 개씩 나눠서 8분 추첨을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영상 불러오기 했고요. 스타트 1등 추첨 들어갑니다. 네, 과연 누가 될까요? 아, 네. 1등은 행복을 꿈꾸는 다용님. 당첨되셨습니다. 코멘트. 댓글은요, 6만 명 구독 축하합니다. 행복한 꽃그릇 화분 예쁘네요. 이벤트 참여합니다. 네, 아직 6만 명은 안 됐고요. 6만 명을 향한 그런 이벤트였어요. 댓글 감사드리고요. 1등 축하드립니다. 행복을 꿈꾸는 다육잎 1등 축하드려요. 또 2등 추첨 들어갑니다. 네, 과연 또 누가 되실까요? 아, 네. 김인숙님 당첨되셨네요. 오늘 처음 구독하고 있는데 이벤트를 하시네요. 원래 당첨되고 그런 거는 운이 없어서라는 뜻인데 지금 조금 이게 오타가 났네요. 네, 기대는 안 하지만 화분은 정말 예쁘네요라고 김인숙님 댓글 달아주셨고요. 2등에 당첨이 되셨어요. 기대 안 하셨는데 당첨이 되셔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그러면 또 3등 추첨 들어갑니다. 네, 과연 또 누가 되실까요? 네. 아, 네. 김경숙님. 축하드립니다. 김경숙님은 몇년 전부터 저를 많이 응원해주신 그런 언니 같아요. 김경숙님. 축하드리고요. 댓글은 예쁜 국화. 코스모스가 그려진 사각화분이 아주 예쁘네요. 힘드신데 또 이벤트를 하시는군요. 6만 구독에서 10만 구독으로 승승장구하시길요. 아, 네. 예쁜 댓글 감사드리고요. 3등 축하드립니다. 김경숙님. 네, 그 다음에 4등. 네, 추첨 들어갑니다. 또 과연 누가 되실까요? 오, 이거는 아닙니다. 네, 이거는 제 건데요. 이게 자꾸 당첨이 되나요? 당첨 아니고요. 다시 4등. 4등 다시 추첨합니다. 과연 누가 되실까요? 네, 봄님 되셨네. 봄님. 6만 구독자 달성 미리 축하드릴게요. 예쁜 화분 두 개만 주세요. 네, 두 개만 주세요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진짜로 4등에 당첨이 되셨어요. 봄님. 아,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5등. 네, 과연 누가 되실까요? 5등. 짜자잔. 아, 네. 박영옥님 당첨되셨네요. 박영옥님, 원하시는 구독자 6만 명 달성 꼭 이루시고, 이쁜 영상 많이 많이 보여주세요. 네, 박영옥님, 5등에 당첨되셨습니다. 네, 댓글 감사드리고요. 5등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6등 또 추첨 들어갑니다. 네, 과연 또 누가 되실까요? 네, 아, 별별 빛빛님. 별별 빛빛님. 네. 댓글은 축하드려요. 늘 반복해서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네, 별별 비비님 6등 축하드리고요. 댓글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7등. 네, 7등. 과연 또 어떤 분이 되실까요? 네, 러우님. 러우님이 되셨네요. 행복한 꽃그루 너무 예쁘네. 항상 잘 보고 갑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7등에 러우님 당첨되셔서 축하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8등 네, 추첨합니다. 또 과연 누가 되실까요? 마지막으로. 네, 아, 데이지님. 데이지님, 영상 감사합니다. 나눔 참여해봅니다. 나에게도 행운이 오기를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고요. 네, 8등에 당첨이 되셨어요. 데이지님 축하드리고요. 네, 1등부터 8등까지 다시 한번 1등 행복을 꿈꾸는 다육님, 2등 김인숙님, 3등 김경숙님, 4등 봄님, 5등 박영옥님, 6등 별별 빛빛님, 7등 러운님, 8등 데이지님 이렇게 당첨이 되셨고요. 이 1등에서 8등까지 분은
저에게 코니짱지밀.com이라는 이메일에다가 저에게 주소, 성함, 그리고 전화번호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제가 남겨주시는 대로 바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늦어져서 너무 죄송하게 됐고요. 네, 다음번에 또 저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에게 그 응원과 사랑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참, 그리고요. 요거, 요번 주 토요일까지 이메일 주소에다가 이거 안 남겨주시면요. 네, 다른 분한테 요거 선물이 넘어가니까요. 꼭 요번 주 토요일까지 이메일 주소에다가 주소, 성함,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